광고 컨셉은요, 온에어의 반대말인 오프에어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의 모습이 아닌 저희 패티저의 평소의 모습이나 방송 카메라 뒤의 모습, 파파라치한테 찍힐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실현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상은 저희 실장님께서 아주 핫하게 스타일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가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런 올 블랙으로 갔었을 때 주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아이템은 보통 그리고 이런 데이트나 이런 라운지나 클럽링을 갔을 때 되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여성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컬러 포인트의 핫한 레드 클러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뭉쳐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평범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다른 곳에서 해서 그런지 더욱더 기분이 좋았고 언니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은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뮤지컬에서 스칼렛 오하라 역할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또 서연의 모습이 아닌 정말 배우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너무나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패티서가 루이카토즈 광고를 통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 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이카토즈 지금 촬영 현장인데 네.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네. 저희 국내 팬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팬분들 저희 소녀시대 패티서 그리고 루이카토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